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자, 초보, 완전 초보 영문법 이렇게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뭐를 해볼까 한번 준비를 해보다가, B동사 그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B동사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 간단히 한번 더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동사가 일단은 뭐뭐뭐가 있다 그런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뒤로 가셔서 B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개념 정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B, 영어는 일단 두 가지 동사 형태가 있다 그랬죠? B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두 동사라고 했는데 B동사는 즉 다시 말해서 여섯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Am, are, is, are, were, am, I, is, was, were, 그리고 B동사 원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하면 웬만한 데는 해석하는 지장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뭐이다, 두 번째는 뭐뭐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단한 제가 지금 던져드릴 텐데 한글 던져드릴 텐데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난 행복해. 영어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더 기회 드릴게요. 3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아, 난 행복해. 1, 2, 3. 자,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 물론 맞추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은 몇몇 분께서는 I happy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happy를 행복하다라고 외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happy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라는 건 즉 뭐라 그랬죠?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형태를 꾸며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해석은 주로 뭐뭐한, 뭐뭐인 정도로 딱 끝나요. 왜냐면 뭐뭐하다 하거나 뭐뭐이다라고 하면 앞에도 말했지만은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요. 행복한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문장에 제로 표현은 게 뭐라 그랬죠? 주어, 즉 주체가 되는 말이라 그랬고 얘는 바로 앞에 제로 표현이 올 수 있는 놈이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I, 나는요. 나는 I,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B동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게 B동사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M으로 오는 거예요. I는 바로 M이 오죠. 그죠? I am, 나는 이다. 해석을 여기까지 하시고 세 번째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아까 happy가 뜻이 뭐라 그랬죠? 행복한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happy를 넣으면은 잘 보세요. I, 나는 is, 입니다. 아, I, 나는 am, 죄송해요. am, 입니다. happy, 행복한. 합치면요. 나는 이다 행복한, 나는 이다 행복한, 나는 행복한이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식화하면은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B동사가 와줘야만 돼요. 외우세요, 그냥.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B동사가 와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초보 영문법에서는 외우세요, 그냥. 다시 한번, 형용사 앞에 반드시 뭐가 온다? B동사가 온다. 형용사 앞에 뭐가 온다? B동사가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I am happy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몇 개 문장 더 해보면요. 나는 슬프다 라고 하는데 슬프다 라는 말은 없어요. 슬픈 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그로 바꿔서 해볼게요. 그는 슬프다 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주어가 되겠죠. 왜냐면 주체가 되는 말,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이제 말이니까요. 그죠? 째랍째려 오는 거예요. 명사니까. 그 영어로 뭐죠? 그죠? he 이다. he는 m이 아니고 he는 is가 오죠. 그죠? 3인칭이 된 is가 와요. 그는 입니다. he is. 그 다음에 슬프다가 아니고 슬픈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sad 합치면은 he is sad. he is sad.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쓰기 그는 이다 슬픈, 그는 슬픈이다, 그는 슬프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그녀로 해볼게요. she로 해볼게요. she. 그녀는 뭐 해볼까요? 괜찮은 동사가 배고픈으로 한번 해볼까요? 배고픈. 배고픈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배고프다라는 말은 없어요. 한 단어가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로 동작을 만들어보면은 형사 앞에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죠? 뭔가 동작을 나타내려면은 형사 앞에 반드시 B동사
를 써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자리. 그래서 그는 배고프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제랍 자리. 그녀는 영어로 she 입니다. is 배고픈 hungry. 그녀는 she 입니다. is 배고픈 hungry. 합치면은 she is hungry. she is hungry. she is hungry. she is hungry. 그러면은 그녀는 배고픔이다. 배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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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세 가지를 만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문장을 한번 잘 외우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부러 진도를 많이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용어를 다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속도 붙이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는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형용사라는 놈은 뭐,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일단 첫째는 그때 배운 것처럼 명사를 꾸밀 때도 쓰는데요. 얘는 나중에 일단 배울게요. 오늘은 일단 형용사는 뭐뭐인, 뭐뭐한 정도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 뜻은 형태를 이제 형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당연히 형용사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형태니까요. 동작의 형태니까. 그래서 얘를 그럴 때 쓸 때는 형사 앞에 반드시 뭐를 쓰고 얘를 써야 된다 그랬죠?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 특히 비동사. 비동사 여섯 가지 있다 그랬어요. am, are, is, was, were, 비동사 원형. 이렇게 여섯 가지 오고 그 다음에 형사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앞에 주어에 시제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인데 행복하다라는 동사는 없다 그랬어요. 행복한이라는 형사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그죠? 비동사가 와야 된다. 문장 어떻게 만들었죠? 나는 I 입니다. am 행복한 happy. 합치면은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나는 입니다 행복한. 나는 행복합니다. 해석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그는 슬프다. 그는 슬픕니다 라는 말 어떻게 만들었었죠? 그 제일 앞에 he 입니다. is 그 다음에 슬픈 sad. 그는 he 슬픈 입니다. is 슬픈 sad. 합치면은 he is sad. he is sad. he is sad. 발음은 그대로 따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지금은 발음은 깊게 안 들어갈 테니까 최대한 제 발음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 is sad. 그는 이다 슬픈. 그는 입니다 슬픈. 그는 슬픕니다. 이해가시죠? 마지막 그녀는 배고픕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썼죠? 그녀는 she 입니다 is 배고픈 hungry. 그녀는 she 입니다 is 배고픈 hungry. 합치면은 she is hungry. she is hungry. she is hungry. hungry 발음하실 때 hung 세게 뱉으시고 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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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가 아니고 gree gree 입모양 잡으세요.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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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hungry.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she is 입니다. 배고픈. 그녀는 입니다. 배고픈. 그녀는 입니다. 배고픈. 그녀는 배고픕니다. 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동사 해석하는 법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세 문장 알아봤습니다. 꼭 외우세요. 이 표현들은. 아시겠죠? 정말 쉽고 쉬운데 또 이렇게 우리 지금 목적 자체가 되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말이라도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꼭 외우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좀 더 쉽고 좀 더 알찬 강의 가지고 핵심만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건이었고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